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 톡스, 그 19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지난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대학 입학 원서 작성과 에세이 작성 요령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원래 재정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다 그 자녀들이 조기 전형을 하고 그리고 일반 전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특별 코너를 마련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미싱하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시거나 우리 KTN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학자금 재정 보조에서 그 퀄리파이드 플랜,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입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월급을 타는 경우에 있어서 이 세금 공제 혜택도 받고 또 연금의 수혜 혜택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죠. 예를 들면 401k라든가 403b나 TSP나 IRA나 Roth IRA나 SEP IRA나 뭐 키오 플랜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재정 보조 시에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컨트리뷰션 자체, 즉 공제를 하면서 세금에서 그이 불입을 하고 있는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원리와 원칙이 존재합니다. 재정 보조에 있어서도 그 공식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이 공식에 아울러서 이 공식을 활용하면서 마케팅에 이용하고자 하는 또또 대학 측도 있고 또 연방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디스클로즈는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결국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자금 재정 보조 시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 우리가 보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죠. 재정 보조 신청이 들어갈 때 세금 보고는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prior year, 그러니까 즉 2년 전에 수입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그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도에 세금 보고를 가지고 내년에 재정 보조를 신청을 하게 되니까 어떤 플랜을 하고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차적으로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알면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다거나 학교와 어필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 시에 그 실질적으로는 이 IRA라든가 이런 그 컨트리뷰션 하는 어마운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우리가 월급 명세서를 받는 W2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올 때 아이템 넘버 12에 찍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는 자체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 내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게 그걸 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라 왈가왈가 하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밸런스는 연방법상 계산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재정 보조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그 재정 보조의 공식을 한번 다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 시리즈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던 게 있었죠. 우리가 재정 보조를 받을 때 대학마다 잘 설계만 하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 물론 대학마다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cost of attendance라 그러죠. cost of attendance라는 거는 총 비용입니다. 그야말로 튜이션 등록금과 룸앤보드 기숙사비 그리고 책값, 교통비, 뭐 각종 피라든가 하물며 학생이 1년에 사용을 하게 되는 대강의 그 용돈까지도 포함을 해서 총 들어가는 학비가 결정이 되는데요.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대부분 한 3만 2, 3천 달러에서 연간 뭐 아웃 오브 스테이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뭐 6만 8천 달러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사립대학은 거주자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그런 그 구분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비싸죠. 대부분이 한 우리 이 조지아인 경우는 대개 한 6만 8천 정도지만 타주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2천에서 8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부모가 4만 달러, 5만 달러를 버는데도 거의 주머니 돈을 들이지 않고 만약에 8만 달러가 넘는 그런 대학을 다닐 수 있다면 정말 자녀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우리가 불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부모의 가정 분담금, 즉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은 학생의 수익과 자산 그리고 부모의 수익과 자산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분담금이 낮을수록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Financial Need, 대상 금액이 많은데 대개 주립대학에서는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를 재정 보조를 해주고 캘리포니아 같이 캘 그랜트가 활발히 그 제공되고 있는 그런 주에는 거의 82에서 한 86% 정도 사이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립대학은 이와는 달리 그 얼럼나이들이 적립해놓은 많은 그 장학 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쿨 인담은 펀드라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한 적게는 뭐 92%에서 100%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의 거의 한 72%에서 86% 정도 사이가 무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자체가 우리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재정 보조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방 정부라든가 대학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퀄리파이드 플랜에 적립을 하고 있는 컨트리뷰션 자체를 선택 사항이라고 간주를 해서 세금을 안 낸 인컴, 즉 언택스드 인컴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 분담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결과적으로 재정 보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산이나 수입의 캐러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렇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퀄리파이드 플랜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퀄리파이드 플랜에 대한 재정 보조를 예를 들어서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퀄리파이드 플랜들이 개인적인 재정 보조 지원을 받는데 포함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S-Corporation이나 C-Corporation에서 S-Corporation인 경우에는 펜션이나 Profit Sharing Plan이라든가 그 Defined Benefit Plan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Employee Benefits로 공제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스케줄 K-1에서 넘어오는 인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C-Corporation인 경우에는 라인 넘버 23번이나 23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01k라든가 이런 IRA가 모든 스테이먼을 많이들 보지만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IRA일지라도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 어뉴이티 연금 팔러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포트폴리오가 스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튼 안 하든 간에 디비던 즉 배당금이 자동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배당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캐피탈 게인이 생길 수도 있고 로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퀄리파이드 디비던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지만 그것이 세금보고선상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유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IRA일지라도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적용이 될 때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것보다는 언유리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재정 플랜들을 다룰 때 있어서 한 가지 별도의 우리가 요소들을 본다면
언텍스트 인컴으로 분류가 되는 데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언텍스트 인컴에 대한 캐러그리를 확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퀄리파이드 플랜에 들어가는 컨트리뷰션들이 그러한 예로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의 인컴보다 익스펜스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런데 대학에서는 반드시 익스펜스 베리피케이션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인컴은 한 달에 4,000불밖에 버시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5,700불을 쓸 수 있고 7,000불의 지출이 나가느냐.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거는 맥센스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 얘 몰개지가 버거워갖고 우리 뭐 시아버지가 도움을 좀 주셨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뭐 사립 고등학교를 가는 데 대한 비용을 대줬어요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언택스드 인컴으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빌린 돈에 관해서는 인컴으로 간주를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만큼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인컴을 벌어야 되는 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 부분에 관한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많은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 점검, 사전 설계가 아주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물론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 즉 이 학생이 꼭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이라면 대학에서는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사항이 있다 그래도 대학이 그런 모든 거를 좀 감수를 하면서라도 장학금을 한 푼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랜트를 한 푼을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입학 사정을 진행하는 마당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인 대학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기 전형이라고 얼리를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하나의 대학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유수한 경쟁하는 대학을 같이 코드를 넣어줌으로써 대학에서는 제출된 내용은 입학사정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합격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내용은 못 보지만 대학의 리스트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략적인 대학 선택을 통한 서로 경쟁 관계를 유도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음 화면은 뭐냐면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라고 각 대학마다 얼마나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계산기로 올려놨습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연방법으로 규정해서 그것을 올려놨는데요. 이거를 오히려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서 401k라든가 IRA라든가 이런 내용을 집어서 인풋을 해주면 가정부담이 그렇게 별로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가정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누가 그 대학을 지원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대학에서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뭐 This net price calculator does not represent a final determination or actual award of financial assistance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디스클레이머 넣어서 나중에 바뀔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프리레지스트레이션에서 다른 데 안 가겠다고 거기다 등록해 준 다음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정보조를 디스카운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기본적인 이런 마케팅 전략을 사전에 간파를 하시고 사전 설계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설사 작년도에 수익과 자산에 있어서 커다란 사전 준비를 못했더라도 금년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세금 보고를 일찍이 서둘러 함으로써 최적화 방안이 된 세금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어필을 해서 정당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재정 구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날씨가 더 쌀쌀해지네요.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온 가정에 항상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입학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늘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TM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